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방송의 무명을 밝히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우리는 다소 불완전한 상태에 만족을 할 줄 알아야 할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일에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잘못된 부분에만 너무 지나친 집착을 하거나 초점을 맞추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시도 편안한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매주 화요일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같이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은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하지 않고 잘못되어도 잘못되었다고 꾸짖지 않아요. 말하고 침묵하는 것은 모두 우리 인간들의 것이지요. 태양이 너무 뜨거워도 대지 위에 푸른 태양을 원망하지 않고 비가 온갖 곡식을 자라게 해도 비는 자신의 공덕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천지는 커다란 아름다움이 있지만 말을 하지 않고 사시에는 밝은 법이 있지만 아는 척을 하지 않고 만물은 스스로 이루어지는 이치가 있지만 이를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불교 믿음의 현실과 불자의 나아갈 길 가운데 20세기는 과학 물질 문명의 시대이고 또한 21세기는 정신 문명의 시대로서 삶의 현실 속에 고통받는 인생을 위로하고 참되고 행복한 삶의 길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정신적 지주인 종교가 필요하고 고도화된 과학도 풀지 못하는 참다운 삶의 가치가 제기되는 한 종교의 필요성은 언제나 지속이 될 것이라 하는 현대 사회와 종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또한 올바른 종교의 선택 방법에서 첫째로 믿기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미신적인 역량이 많아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했고 둘째로 인과법칙에 의한 건전한 윤리의식이 살아 있어야 한다고 했고 셋째로 과학적 도덕적인 사실에 위배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했고 넷째로는 진정으로 인간을 화합하고 이해시키는 종교라야 한다라고 했고 다섯째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일깨워주는 그러한 종교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오늘은 불교가 만들어진 동기나 불교란 과연 무엇인가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은 본래 그 자리인데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워하는 마음의 장난은 한량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마음속에 선이 있고 또한 악이 있고 또한 적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극락과 지옥도 있다라고 하셨죠. 우리 불자 가운데에서도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자신의 삶을 바르게 만들어가는 그런 참다운 불자가 있는가 하면 몇몇 일부는 그냥 타 종교에서와 같이 어떤 맹신적인 믿음만을 갈구해서 큰 사찰이나 또한 오래되고 신기한 불상 그리고 스님들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리라는 그런 막연한 바람을 갖는 분들도 적지가 않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도 바로 이러한 사상이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판단하에 가르침을 베풀어서 불교를 형성하신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인도를 풍미하고 있던 종교 사상을 보면 당시의 바라문들은 오직 자기들만이
브라만 신의 아드림을 자처를 해서 신과 교섭하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도 자기들 뿐이고, 자기들의 베다 성전은 하늘에서 들은 수루티, 즉 신의 계시임을 강조를 하고, 그곳에 씌어있는 한 글자 한 구절이 모두가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종교관을 보면 첫째로 존우화작인론이다 해서 이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초월적인 신적 존재의 의지다라는 주장이었고, 둘째로 숙작인론이라 해서 과거의 어떤 원인이 정해진 팔자와 같이 숙명적으로 현재의 세계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계까지도 결정짓고 있다는 그런 주장이었고, 셋째로 무인무연론이라 해서 이 세상의 온갖 현상에는 아무런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고 오로지 신의 계신 스루티에 의한다라는 그런 주장이었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고타마 시타르타께서는 이러한 이론들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의 의지를 천적으로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종교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고는 마침내 부다가야의 조용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진리를 깨달으셨고, 그러한 진리를 세상에 나가서라 하신 것이 바로 불교인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이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한 삼승의 미묘한 것이기는 하지만, 중생들이 노력을 한다면 그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데 누구나 다 그러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열반과 열반에 이르는 길은 분명히 있고, 또한 부처님께서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는 하지만 가고 안 가고는 바로 중생들 각자의 달린 일이다라고 하셨죠. 그럼 불교는 과연 무엇이고 불교의 성립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교에 의하면, 첫째, 이 세상의 움직임은 어떠한 절대자나 신의 계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성립이 된다는 것이에요. 산을 움직이고 싶다 해서 어떤 절대자나 신께 기원을 하고 손이 닳도록 빈다라고 해도 산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맹신적으로 그냥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기원을 한다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만일 기도를 해서 잘만 된다라고 한다면 직장에 다닐 필요도 없고 학교에 다니면서 그토록 하기 싫은 공부도 할 필요가 없을 것이어요. 돈을 벌려면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을 연구를 해서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하고,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려면 학생 스스로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어떠한 절대자나 신이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불교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자신도 부처님과 같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지 부처님이나 또한 부처님 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아니어요. 또한 기도란 자신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노라 하는 다짐을 하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지 빌거나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 방법인 것이지요.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어머니의 지극정성한 기도의 모습을 본 자식은 그로부터 그 어머니의 마음에 실망을 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을 때 그 자식은 스스로 노력을 한 것이지 다른 절대자나 신이 해준 것은 아닌 것이지요. 둘째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로서
인간 이상의 그 어떤 존재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탈육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실천하는 자력의 종교인 것이어요. 우리는 삼보를 공경하고 삼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보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지요. 열반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후계자를 지목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후에는 한 인간으로서의 서가모니, 즉 나의 육신에 의존하려 하지 말고 내가 설한 가르침, 즉 법에 의지하도록 하라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한 인간으로서의 서가모니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의지할 바가 못 되지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의 법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바로 이 법을 믿고 의지하라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처님의 법을 방편을 삼고 스스로 깨치고 터득을 해서 행복과 희망의 저 언덕으로 건너야 하는 것이어요. 만일 위인전기를 가져다 놓거나 혹은 위인들의 동상 앞에서 그 위인들처럼 잘 되게 해달라고 기원을 한다면 그분들처럼 과연 될 수가 있겠는가 말이죠. 그 위인분들과 같은 정신과 이념을 갖기 위해서라면 그 위인전기집을 많이 읽거나 훌륭한 위인들의 정신과 이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조금이나마 닮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불상이나 경전을 가져다 놓고 빌거나 부처님의 경전을 앵무새처럼 따라 읽을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스스로 체득하고 깨우쳐서 자신을 다져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로 스스로의 장래는 먼 과거에 정해진 어떤 숙명이나 누구의 힘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오직 그럴 만한 원인과 조건의 인과응보의 대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지요. 오늘의 형성된 결과는 어제 만들어진 원인에 의한 것이고 오늘의 원인은 내일의 결과를 만들고 또한 우리가 각자 잘 살고 못 살고는 우리 자신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지 누가 잘 살아라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역시 누가 못 살아라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발견이나 발명, 성공이나 실패, 운동선수들의 자랑스런 금메달 등은 모두가 각고의 노력과 진통 뒤에 형성된 것이지 그냥 저절로 정해진 숙명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인공위성이 지구를 맴도는 것이나 차나 배, 비행기 등이 다니는 것도 역시 우연이나 운명적으로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 스스로의 의지와 피나는 열정 속에서 극복을 해서 일구어낸 인과응보의 소산인 것이어요. 넷째로 불교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인간의 이성과 의지에 기초를 해서 합리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신을 중심으로 하는 다른 종교와는 아주 판이하게 다름을 알아야 할 것이에요. 타 종교에서는 신이 우주를 창조하고 지배하는 주인이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의 뜻에 따라 종이 되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스스로 수행을 해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신을 중심으로 한 종교에서는 그런 신앙에서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한다거나 신과 동일한 위치에 있고자 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교만이고 근원적인 죄라라고 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과 똑같은 직연을 계시하지 않거나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려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최대의 교만이고 죄이고 무지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불교에서의 믿음은 항상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일으키는 발심이 중요하고, 화엄경에 설해진 보살의 길을 보면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로 조직이 되어 있고, 그 처음에 있는 십주의 첫 단계가 바로 발심이고, 이것이 뒤에 십신, 등각, 묘각 등이 합쳐져서 바로 52계위설로 조직이 되었어요. 따라서 우리 불교의 신행생활은 타 종교에서처럼 믿음만 열심히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잘 인지를 하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실천으로 자신을 만들어 가는 것인 만큼 불교적인 믿음과 발심과 행을 하나로 연결한 종교적 생활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부처님의 법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을 배워서 익히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음식점의 국그릇 속에서 하루 종일 국을 퍼도 그 국맛을 모르는 국자와도 같고, 사찰에서 하루 종일 염불을 해도 그 이치를 모르는 카세트 테이프와 같은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의 성공담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이 아닌 것과 같이,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기쁨과 슬픔 그리고 삶과 죽음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부처님이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란 동사의 어근인 부트, 즉 자각하다 깨닫다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인도의 옛말인 부다에서 온 우리말로서 바로 깨달으니 진리의 눈뜨니를 의미를 하고, 중국의 한자음을 소리나는 대로 옮겨서 바로 불, 불타다 이렇게 하고 뜻으로 옮겨서는 각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인도에서는 부처님을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다라고 하는데, 안은 없다라는 뜻으로 물을 나타내고, 욕다라는 위다 하는 것으로 상을 나타내고, 삼은 바르다 하는 것으로 정을 나타내고, 맥은 고르다의 어떤 등과 또 두루한다의 변을 나타내고, 보리는 바로 깨달음의 각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더 이상 위 없이 가장 보편 타당하고 바른 깨달음이다라는 뜻의 무상 정변 정각과, 또한 더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다라는 뜻의 무상 정등 정각을 무상 정등 정각으로 나타냈고, 한국에서는 위 없는 깨달음 또는 최고의 깨달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즉 부처님이란 우주와 인생에 깃들어 있는 영원하고도 보편타당한 최고의 진리를 깨달으니, 또는 그로 인한 완성된 삶으로 나아가니 이를 말하고, 누구나 그와 같은 진리를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불교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불교학 대사전에 보면 불교는 서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뜻하고, 바로 불법, 붓다 다르마, 혹은 또 불도, 붓다 마르가라고도 하는데,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교조로 삼고 그가 말씀한 교법을 종지로 하는 종교다라고 했어요. 즉 불교라고 하는 말은 부처가 설한 교법이라는 뜻과 부처가 되기 위한 교법이라는 뜻이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과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스스로 부처가 되어서 부처의 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볼 때에 불교는 타 종교에서와 같이 어떤 절대적인 신이나 신의 계시에 의지하지 않고,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순수한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성립된 깨달음의 종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어요. 그러면 이러한 분류의 믿음은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류의 믿음이란 어느 누가 자신의 운명이나 복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배가 고플 때 바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과 같이 각자 자기 스스로 헛된 욕망을 제어하고 꾸준한 선정 수행의 집중을 통해서 산란한 마음이나 동요된 마음 또한 분노 등을 제어를 해서 마음속에 지혜를 일으켜서 고요하고 평안하고 아무런 걸림이 없는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어요. 이제 우리는 불법을 바르게 공부를 함으로써 불교를 올바르게 믿을 수 있고 또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속에는 우리의 원하는 바를 모두 성취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열쇠가 들어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거나 또한 어떠한 방법이 되더라도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꼭 배워서 지혜롭고 평안한 내일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깊이 생각한 뒤에 비로소 말을 허되 그 말은 언제나 거칠지 않고 법을 설명하고 이치를 설명을 허되 말한 것은 행하여 어기지 않아야 할 것이에요. 혹여 많고 또한 적고 또한 조금은 들은 것이 있다 해서 스스로 큰 체하고 남에게 교만하고 하면 바로 마치 장님이 촛불을 잡은 것과 같이 남은 비추되 자신은 밝히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어두워지고 또 자기가 옳다고 우기는 사람은 빛나지가 않지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공덕이 없게 되고 또한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은 도리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어요. 많은 사람들은 사소한 일들을 대단하게 생각을 하면서 정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정작 대단히 중요한 인생의 행복과 아름다움은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가 대단히들 적지 않아요. 우리 불자님들 날마다 행복한 날들 만드시고 다음 주 화요일 오후 5시분 무명을 밝히고의 반야의 샘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카페 관음산 자비정사를 클릭하시고 예 그동안 석일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성불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드렸습니다.